요즘에는 이제 고객이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그게 이제 발신 전용 전화면은 수신이 안 되기 때문에 고객들이 놀래가지고 자기 사기당한 거 아니냐, 흥분해가지고 막 고객센터로 전화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에는 전화를 하면 그 발신 번호가 뜨잖아요. 그러면 그 총무팀으로 전화가 바로 연결이 돼요. 예전하고는 좀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총무과에서 이제 전화를 받으면 그 담당 여직원이 진짜 근무하는 거 맞냐라고 이렇게 여쭤보세요. 그러면 그거 확인하고 저희가 바로 전화를 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에는 많이 수월해진 것 같아요. 바로 방금 전에 고객 이름을 대잖아요. 그럼 제가 이뭐 아무개 고객인데 저하고 지금 방금 통화한 상담원하고 통화하고 싶다라고 하면 바로 저한테 연결이 돼서 메신저가 와서 저희가 바로 통화를 해드려요. 엄청 힘들고요. 갈수록 사람들이, 아, 진짜 정신적으로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나 싶을 정도로 저 17년 전에 일했을 때보다 정말 많이 힘든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사람의 감정을 잘못 건드리면 굉장히 민원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그냥 최대한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려고 많이 상담을 하는 경우고요. 그냥 저는 딱 헤드셋을 끼는 순간, 아, 나는 그냥 죽었다라는 마음으로 사실 콜을 하거든요. 근데 고객들이 상당히 날카로워진 이유가 TM이 워낙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마케팅 전화를 일을 못할 정도로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하루에도 그 전화하지 말라는 마케팅 거부를 저희가 전문 용어로 뭐 두나콜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굉장히 많이 저희가 등록을 해요. 등록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요즘에는 고객을 함부로 내 의사를 전달하는 것보다는 이 고객의 감정을 저희가 먼저 읽어서 이 고객이 원하는 게 뭔지를 최대한 고객 입장에서 받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채널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냥 아예 모르는 아웃바운드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재 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유지 고객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아웃바운드는 그렇게 오래 하진 않았고요. 이제 그 보험을 가지고 있는 고객들을 보장 분석을 해서 추가로 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데, 그래도 저희가 하루에 전화 나가는 수가 적어도 뭐 하루에 한 80개 정도? 80에서 한 110개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연결되는 그 상담은, 연결되는 상담이라는 건 우리가 도입이 들어가고 상품 설명까지 들어가는 한 3분에서 5분 정도에 시작이 되는데, 그건 사실 10콜도 안될 때가 많아요. 거기에서 이제 계약을 두세 콜 정도 이제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고객들은 그래도 옛날에는 사실 좀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게 산업복원화돼가지고 녹취된다라는 그 말을 많이 이제 고객들이 알고 계셔서 악성 민원은 그래도 하루에 아예 없진 않고 하루에 한두 건, 두세 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악성 민원이라는 게 사실 정말 심하게 오는 경우들은 뭐 크게 없고, 이제 가장 고객들이 많이 여쭤보는 거는 뭐내 정보 어떻게 알았냐, 아니면은 고객의 병력이, 저희는 이제 유지센터다 보니까 기존에 가입을 하면서 나의 병력을 고지를 한 부분들이 이렇게 뜨는 경우들이 있어요, 전산에. 그건 절대로 상담원이 먼저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이제 신입사원들이라든가 잘 모르시는 분은 그거를 이렇게 고지를 해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사례담으로 그 따님이셨는데 그분이 유방암 진단자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따님이 잠깐 이제 해외에 나가면서 그 전화를 이제 엄마한테 맡겨놓고 간 거예요. 근데 엄마가 전화 받았는데 이제 상담원은 당연히 그게 고객인 줄 알고 고객님 그때 유방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딸이 유방암 걸린 걸 알게 됐고 딸이 또 전화 와서 내 정보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했냐라고 해서 회사 그 저기 민원센터에서 처리를 해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모르는데 최대한 잘된거 보니까 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보상해 달라, 뭐 정보 유출 어떻게 알았냐 이런 부분들은 저희 선에서는 할수 있는 업무는 아니고 저희가 그런 업무가 있을 때는 이제 VIP 저희 고객센터, 저 민원센터라고 해서 거기서 별도로 전화가 처리는 다 합니다. 녹취가 되기 때문에 그 기록은 다 저희가 정리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도 어떤 게 가장 힘드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매일매일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도 사람인지라 일이 힘들 때도 있고, 그다음에 정말 지치고 좀 쉬어가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TM은 한달 마감하고 또 이게 싹 지워져서 또 리셋해서 또한 달을 열심히 달려야 되는 직업이에요. 물론 유지수당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그렇게 크지 않아서 매일매일 매월 영업하는 실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진짜 지난달에 죽을 만큼 온 힘을 다해서 마감을 했다 하더라도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게 가장 힘들고요. 난 목소리 하나만으로 계약을 하는 업무다 보니까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큽니다. 그래서 가장 힘든 거는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가장 크죠. 내 마음에 드는 고객만 있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속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고객들이 있으면 사실 우리가 막노동을 하거나 육체적인 고통은 내가 좀 쉬거나 뭐 맛있는 음식 먹거나 운동을 하거나 하면은 해소가 되잖아요. 근데 정말 모르는 사람한테 오는 그 마음의 상처는 정말 쉽게 회복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기 때문에 가장 힘들긴 한데 이것도 내가 받아들이기 나름인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제가 17년 차가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다 그냥 내 안에서 해소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내가 어느 정도의 나름대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힘들고 안 힘들고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희 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고객 유지센터에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공개가 돼도 어쩔지 모르겠는데 평균적으로는 그냥 뭐한달 1,000만 원 정도는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액으로 받는 분들은 진짜 뭐 대기업 임원들보다 더 받아요. 뭐 3천 이상, 4천도 받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받는 분들은 그만큼의 또 힘든 부분도 있겠죠. 근데 처음 입사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허리층이 저기 1,000만 원 정도는 된다고 하니까 나는 신입이면 그래도 뭐 300, 500 정도는 그래도 내가 단순 사무직이 아니라 영업을 하러 왔는데 그래도 내가 300 이상은, 500 이상은 받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으로 왔다가 처음에 이제 그한 달, 두달 동안에는 고객 DB도 적응을 해야 되고, 이제 고객의 성향도 알아야 되고, 어떻게 시스템이 돌아가는지 알게 되는데, 이제 한두 달은 거의 교육비라고 해서 뭐 1, 200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배우는 수습기간인데, 그거를 못 견뎌서 이제 그만둬서 그 급여를 만져보지 못하는 거죠. 하기 나름인데요. 저는 처음에 입사했을 때 제가 2007년도에 입사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첫 급여가 그때 당시 2007년도면 굉장히 오래전이잖아요. 그때 이제 원래 제가 이 TM을 하기 전에는 영양사였거든요. 영양사가 굉장히 박봉이잖아요. 근데 결혼하면서 이렇게 영업을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첫달 급여가 700만 원 이상이 나온 거예요. 근데 신입들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1,000만 원도 월 급여도 금방 받을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볼 때는 정말 1년 이상은 걸리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의 유지수당도 깔려야지만 그 급여가 나오는데 진짜 잘하고 예전에 뭐콜 상담으로 영업을 좀 해보셨던 분들은 TM을 하게 되면 뭐 3, 4개월 만에 1,000만 원 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평균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한 1년, 1년 반 정도 되면 꾸준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 그만큼의 보상은 반드시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라는 거는 우리가 TM은 정말 목소리 하나만으로 고객의 마음을 열어서 고객의 지갑을 열어서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 아무리 AI 시대가 왔다라고 해도 사람의 감정을 넣어서 말하는 목소리는 따라할 수가 없어요. 상담을 해서 그 사람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게 어떤 건지를 빠르게 캐치를 해서 그 고객의 간지러운 부분들을 긁어주는 거거든요. AI는 공감을 해줄 수 없잖아요. 근데 누구나 제가 정말 상담을 하다 보면 어느 누구든 고객이 가장 원하는 건 인정 욕구예요.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마음을 열었을 때, 소통이 됐을 때, 어떤 상품을 설명을 해도 고객은 마음이 열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상담 하나하나에 굉장히 집중력을 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정을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고객들이 했을 때, 고객이 마음을 열어서 계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TM은 정말 사람을 얻는 일이다라는 게 정확히 맞는 것 같아요.